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3월 31일 화요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125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에 절반은 60명인데요. 60명이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지역 내 집단 감염 계속 확산되는 모습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절실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0235님 택시기사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듣고 있는데 약간 2% 부족하면서 시원합니다. 계속 듣게 됩니다. 아, 제가 말은 좀 부족합니다. 말은 많이 부족한데 내용은 알찹니다. 아, 라이브 비데이 내용은 그 어떤 프로그램에 비해서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 그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별히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가장 높다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에 비해서도요. 2722님 남성 장관이었어도 울었냐는 질문 하셨을까요? 남성분한테는 울렸냐 이렇게 할까요? 그런데 유은혜 장관께서 정치인 시절에 이렇게 뵀는데 그 어떤 그 장소 어떤 사건에 가지 않습니까? 잘 울어요. 그래서 큰 누나처럼 잘 울고 잘 챙겨서 이번에 또 고생하시면서 또 맘상하고 고생하고 그리고 또 좀 그 마음 아픈 장면 보면서 많이 울었을 거다. 이렇게 같이 울어줬을 거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네. 남성 장관한테는 더 좀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다른 질문 잘 할게요. 네. 잘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세계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투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외국민 중에 절반 정도인 8만 명이 투표를 아예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투표권은 생명권이다. 나의 주권을 돌려달라 릴레이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의 청년교민 임다혜 씨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계시는 누구신가요? 네, 저는 지금 베를린에 2년 좀 넘게 거주 중입니다. 네, 공부하세요?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박사 과정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독일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독일은 현재 확진자가 6만 명 정도 넘어선 상태고요. 네. 이동 제한 조치로 길거리는 좀 한산한데 네. 공원에는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시가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베를린도 비슷한가요? 네. 지금 제가 한 얘기는 베를린 얘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베를린 클럽 그 가고 그 젊은이들 말 안 듣고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아, 그거는 좀 예전 얘기고요. 몇 주 전에 얘기고, 지금은 청년이고, 노년층이고, 다 뭐 상관없이 거리에 다 안 나오는 편입니다. 정부에서, 독일 정부에서,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마라. 그렇게 그런 강제 규정 같은 거 내렸습니까? 네,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인 이상 함께 다니는 건 안 되고, 공원에서 운동은 2인 이내로 모여서 가능하지만 한 자리에 머무는 건 한 명이라도 경찰이 와서 규제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주 정부별로 규제가 달라져서 네. 베를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사람들 간에 1.5m 간격을 유지해야 되고 마트 같은 경우에도 크기별로 인원수 제한이 있어서요. 예. 입장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스토랑과 카페 같은 경우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두 명이서 같이 걸으면 안 되고 이렇게 떨어져서 걸어야 됩니까? 네, 뭐 커플이나 가족 같은 경우에는 두 명까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두 명 가능한데 두 명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트는 갈 수 있네요. 마트에서 사재기가 좀 있고 그리고 휴지 사기 어렵고 그렇습니까? 사실 휴지 같은 경우에는 마트마다 다르지만 수량 제한을 종국 있기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어디든 휴지가 이렇게 많이 쌓인 거 보기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독일에서 재외국민들, 독일 교민들의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 세계에서도 가장 수준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독일 재외국민들 네. 사이에서 투표권 보장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릴레이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릴레이 시작하게 됐어요? 네, 제가 먼저 간략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3월 20일에 대사관에서 선거 안내 메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네. 갑자기 지난 27일 금요일 날 선관위에서 선거 중지 통보 메일이 왔어요. 네. 그래서 메일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감염 우려가 선거 중지의 이유라고 나왔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선거 중지의 이유라면 확산이 진행 중인 모든 국가에서 선거가 동일하게 중지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 그리고 좀 황당했던 부분은 투표를 하고 싶다면 3월 31일까지 한국으로 귀국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사실 현재 상황이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과정은 공문이 온 다음 날 아침 저희가 이제 세월호를 기억하는 베를린 행동이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네. 여기 메일링 리스트에 선거 중지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분이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메일을 읽자마자 저는 아 그래 뭐라도 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선관위의 투표 동료 슬로건인 투표가 없으면 무모도 없다를 사용해서 투표가 없으면 정의도 없다는 뜻으로 노 저스티스를 적어서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뭐라도 빨리 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릴레이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던 것 같고요. 제가 네. 시작하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표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있고요. 아직도 이게 국내에도 공론화가 돼서 해당 관계자들이 선거 중지 결정에 대한 제고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모두 함께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드린 거고요. 그래서 선관위에나 아니면 그 영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연락이 오거나 그런 그 반응이 있습니까? 뭐 저는 그쪽에 인맥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제가 접할 수 있는 공문이라든지 메일은 추가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사관에서 원래 어제 공문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아직은 읽지 못했습니다. 베를린 교민들도 그렇고 프랑크푸르트나 다른 그 독일 지역의 교민들도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릴레이에 대해서. 네, 뭐 독일 전역은 물론이고요. 지금 이제 뭐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선거 중지 결정의 당사자들이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또 이제 외국의 친구들,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공유하고 많이 연대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예를 들면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서도 연락이 와서 공동행동을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 네. 독일까지 공부하러 갔는데 훌륭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코로나 끝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식당을 가서 식사도 하고 싶고요. 네. 일상을 다시 좀 누리고 싶습니다. 일상을 그냥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독일 교민들 중에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교민들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현재는 비행기표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서요. 뭐, 엄청 많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이미 한국에 돌아갔던 교민들도 계시고요. 뭐 여러 이유로 교민들이 한국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대부분은 아직 여기에 머물러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요. 몸 챙겨 잘 챙기셔야 됩니다. 사람 있는데 가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괜찮을까요? 네. 네, 저희가 이 투표권 릴레이 캠페인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된 건데 네. 저희 요구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네. 세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3등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제1의 권리라는 점에서 대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을 요구하고요. 네. 사실 국민의 기본 권리인 3등권인데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현 상황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외교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는 논리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가 뺏기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서 답답하고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공관에서 조금만 노력을 했다면 저희가 투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선거 중지 결정이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의 표가 무효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관이 정말 최선을 다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정부와 비슷하게 정부와 선관위, 대사관이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의무 수행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세 번째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책 결정을 요구하고요. 자신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릴레이 캠페인을 하는 건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교민 중에 한 분이 민변에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외국민 서거 사무 중지 결정 관련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소송 제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국내에서도 네. 저희 투표권을 위해서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일의 훌륭한 청년 교민 임다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141님, 말씀 잘하시네. 비교되네, 주디랑. 네. 네. 그렇습니다. 말 잘하는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미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지 상황 어떠세요? 잘 계세요? 예. 전 뭐 지금 저 집에만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네. 처음인데 이래 본지. 집 밖은 위험하다면서요? 예, 네, 뭐 지금 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사람 만나면 안 되고 모여 있으면 안 되고 집에만 있고 이 감염 확산이 뭐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으로 실시간 뉴스에 계속해서 네. 은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감염자 숫자, 특히 뉴욕 도시권이요. 지금 김 대표님 뉴욕에 계십니까? 네, 뉴욕에 있습니다. 자, 뉴욕에 계시죠. 그러면 저는 이거 궁금했어요. 최근에 10대 한인이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해서 숨졌다.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는데요. 한인들의 그 의료보험 상황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그렇죠. 이 케이스가 사실 그 캘리포니아에서 꽤 한 열흘 됐죠. 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게 보니까 그 코로나 환자였고 그리고 저 치료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이 보험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 중간에 이제 사망한 케이스인데요. 아니 아픈 사람인데 이럴 때 저 뉴스거리로 나와서 그렇지 이게 미국의 의료 시스템 현실입니다. 아 예. 그 보험 없는 사람이 일단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이 없으면은 웬만해서는 그 진료 받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뭐 뉴스거리 나와서 그렇지 평소 미국에서 사는 이를테면은 쉽지 않게 그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이 이 치료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렵고 이게 힘든 일인지 뭐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난 거죠. 아니 근데 아픈 사람인데 일단 고쳐놓고 봐야 되는데 돈부터 물어보네요. 저기 미국의 재외 국민들 선거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2개 공관의 선거 사무가 중지됐다고 하는데 그럼 미국에서 투표하기 어려워지는 겁니까? 미국에서 재외의 선거가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한데 선거 사실 지금 뉴욕 도시권 이론에서 보면은 선거하는 게 지금 시스템으로다가는 가능한 일이 아닌 걸로다가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뉴욕은요. 처음에는 사실 이 미주 지역에서는 투표는 가능하다 이 지난 주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말 지나면서 미주 지역도 이제 투표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났고. 여론은 그래도 투표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 미국에서 선거하는 거랑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 그 부재자 투표하는 방식에 온라인이나 메일로다가 투표하는 게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제기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투표 참정권은 이 행사해야만 되는데 웬만해서는. 네. 그런 여론이 있고 여하튼 간에 한 뉴욕 도시권에 만여 명 이상 되는 그 제외 국민 참정권 이번에 거의 불가능하게 보여가지고 좀 답답합니다. 미국에 뉴욕에서 저도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한국 뉴스 많이 나온다. 한국의 코로나 19 대책 잘한다는 뉴스 많이 나온다. 이런 뉴스 많이 접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리더십에 있어가지고서 비교가 되면서 한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가능했냐. 국민 치료하는 거와 경제생활 둘 다 어떻게 챙겼다 한국이. 그다음에 이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이거를 미리 예측하고서 이 의료 물자들을 생산하는 거에 대책까지 세워가면서 의료 관련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했는가. 그다음에는 어떻게 대규모 진단검사나 그 확진자들이 나서면 동선 추적을 끝까지 해서 격리하고 방역 시스템이 가능했는가. 이런 것들이 비교해가지고 요즘에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 이거 초기 대응하는 거 실패했다라는 비판이 많을수록 한국 언급이 많아지고 있죠. 김 대표님. 일상이 됐습니다. 네, 김 대표님. 네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그 한인들의 투표권을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그 투표권이 중지됐다라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되고 나서 그 공문을 받고서 그 전달되는 거는 신속하게 유권자 개개인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 네. 걸로. 네. 코로나19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점점 오르고 있네요. 미국 대선에서도 코로나19가 그럼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까요? 선거 전문가들 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해진다.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 왜냐면 일단 뭐 선거라는 게 미국 시민들을 제 주스거리가 아닙니다. 다 중지하고 코로나 관련된 것만 있으니까 뭐 미디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당인 민주당에서는 선거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비판을 받아도 이 미국은 어떻다라는 거 미디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거, 지지층은 그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장하루님 대체 선관위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깝깝하네요. 좀 열심히 움직이고 있을 텐데 그래도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길 좀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조진주 씨. 교육부는 코로나19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유치원을 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능시험 일정도 12월 3일로 2주 미뤄졌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의무 격리 조치가 시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서울 구로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가 최소 39명으로 늘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는 오늘 확진자가 7명 나오면서 병원 전체를 내일부터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 계약에 따라 공급된 미국 달러가 오늘 처음 시중에 공급됐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경쟁 입찰을 한 결과 87억 2천 달러가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일부터 금융회사들이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초저금리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속 인터뷰. 속 인터뷰 이어갑니다.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서울 서대문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20년 동안 5번 붙었습니다. 그동안 성적은 3-2.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이 지역을 이끌었는데 이번에 여섯 번째 맞붙는 두 후보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이성원 후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서대문 갑의 7번째 출사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상호 후보하고 지금 여섯 번째 만났고요. 네네. 둘이 전생에 부부셨어요? 아니, 부부라기보다는 전생에 제가 보기에 아마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대학교 때부터 잘 알고 지내신 사이죠? 재학 시절에는 저는 군대를 마치고 학교를 들어왔고, 네. 우상호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네. 그 학생 활동하는 시기에는 별로 이렇게 조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예. 아, 그래서, 오히려 학교를 나와서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사실은 그 이한열 열사가 그 사망사고 났을 때, 네. 저희가 그때 김영삼 전 야당 총재 비서를 하면서 뒤에서 다 후원해주는 일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 그때요? 네네. 아, 지금 코로나19 시대입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고 있어서 선거운동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선거운동이 사실은 후보로서는 직접 유권자를 만나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또 많은 얘기를 듣고 해야 되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 또 악수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눈빛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눈빛으로요? 예. 아, 이런 선거 전략은 또 처음 봤습니다. 네, 눈빛.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대응, 네. 정부의 코로나 대응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가 중요 변수가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정말 우선 코로나 문제 나오면 지금 이렇게 악정구투 속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 또 의료 봉사자들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오늘부로 확진자가 9,700명이 넘게 나오고 사망자가 160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정부에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잘했다고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바로 중국하고 바로 붙어있는 대만 같은 경우에 네. 지금 현재 환자가 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망자도 5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느냐? 대만은 초기에 환자가 나오자마자 바로 국경을 막아서 중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저는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벌써 만 명에 가까운 환자가 생겼고 150명, 60명이 달하는 사망자가 생겼는데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걸 잘했다고 하니까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사망자 숫자나 확진자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태가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완전히 마비 상태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초기에 잘 막았으면 이렇게 더 심각한 경제 마비 상태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가능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네. 저는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썩 잘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후보님, 정부가 잘했다고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잘했다고 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의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들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 것은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본다면 전 세계 국가가 거의 300개 달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폐렴 환자가 발생한 숫자로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11번째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환자 없는 다른 나라는 그러면 얼마나 잘한 겁니까? 아, 또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지난 네. 두 번의 총선에서 낙선하고 8년 동안 지역 민심에서 이렇게 좀 멀어져 계셨어요. 네. 네. 지난 총선, 네. 네. 지난 총선 때는 그 총선 이후에 네. 은퇴 선언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었는데. 예, 예, 예. 네. 그런.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인가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네. 있습니까? 네.
네네. 네네. 저기 숙명의 라이벌 우상호 의원 얘기 조금 해보자고요. 우상호 의원이 지금 8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 여당 원내대표로 굉장히 또 네네. 정치력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네네네. 서울시장 후보, 뭐 장관 후보 계속 이렇게 하마평에 네네. 오릅니다. 네네. 네. 그 라이벌 우상호 의원의 장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러세요. 아니 사실은 저 우상호 의원이 작년 4월 달에 장관 후보 물망 오를 때 네. 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 우상호 의원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빨리 하기를. 그렇죠. 장관 되기를. 네. 아 그런데 검증에서 낙마를 해 버렸잖아요. 그때 검 아, 그래 그 그거는 다 주제 사실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검증에서 낙마한 게 아니라 당에서 네. 총선에서 필요하다고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총선에서 그런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요. 자기 지역구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총선에서 필요해서 잡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청와대 검증팀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저는 진심으로 그분이 그렇게 잘 되길 바랬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런 점이 있어요. 지역에서 나오는 일꾼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틈만 나면 서울시장 가겠다. 또 틈만 나면 장관 가겠다 그러면 지역 발전은 누가 시키며 지역 사람들의 의견은 누가 청취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상호 의원이 장점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또 지역에서 좀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우상호 의원 장점이라 그러면 네, 장점은 하나 얘기하자고요. 장점은. 네. 예, 예.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대통령 민주당 그리고 서울시장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구청장 민주당 시의회의장 민주당 구의회의장까지 다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집권당이니까 아주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 점이 어쩌면 굉장히 우상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장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을 위해서 좀 지역을 위해서 좀 제대로 예산도 끌어오고 좀 서대문 지역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서대문 지역이 종로나 마포에 비해서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어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파요. 네. 근데 아까 네. 사회자께서 모두의 8년 동안 이렇게 낙선에 있어서 민심에 멀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 말을요. 그 후보님이 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낙선하고. 민심에 멀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 낙선하에 있으면 오히려 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민심을 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고 정말 제가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당신들이 뭘 했어야 되는데 뭘 잘 못했다. 또 뭘 해라. 또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정말 눈물 젖은 사람이 빵을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그 참 의미를 안다는 그런 말씀이 아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아주 가슴 절절히 제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8년 동안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 네. 한 번만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되면 정말 제가 보기에 제대로 선대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숙명의 라이벌이라고도 하고요. 우상호 의원과 네네. 그동안 박빙을 그게 접전을 펼쳤는데 네네. 네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네네. 14.6%나 차이가 났어요. 그렇죠. 네. 왜 그랬을까요?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세대학교를 포함해서 이화여대도 있고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학교가 있는 신촌 지역에 또 연희동 지역에 원룸 생활하는 분들이 만 세대나 됩니다. 네. 20대, 30대 세대들이 만 세대나 되거든요. 그럼 최소한 만 명의 유권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역에 원래 사는 분은 아니지만 학교 재학 중에는 우리 지역에 와서 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정치의 기류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투표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때는 서울 지역에서 안철수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 지역에서 안철수당 국민의당 후보가 나와서 만 표 이상 얻어간 지역이 전체 9군데 있었는데 다 저희 당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당 후보가 안 나온 지역에서는 다 패배했어요. 우리 서대문 지역도 안철수 후보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후보를 안... 그런 네. 그런 젊은 사람들의 투표 심리가 네. 대부분 이렇게 중간층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투표해서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저희 당보다는 저보다는 그 우상호 후보를 그러니까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많은 표차가 생기게 됐던 것이요. 그게 5,500표입니다. 그 네. 표가.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서는
저희 당이 또 제가 부족해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선거리에서 제대로 주민들에게 제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많은 반성을 하고 열심히 기업을 다니면서 민심을 청취하고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이번 네네. 총선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대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가치를 공정사회 또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고 있었고 또 이번에 대통령으로 들어오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 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거기에 뭐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임명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처음에는 5대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고 다음에 7대 기준을 늘렸는데 장관들 임명할 때 그런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작년 10월 달에 조국 그 전 장관 그런 예를 보게 되면 정말 국민들이 과연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추구했던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회의에 빠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정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공정과 정의라는 이 가치는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장경제라는 것이 민간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정부가 모든 걸 주물러 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민간 주도에 의한 시장경제를 추구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시대정신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공정. 공정을 얘기했는데 문재인의 공정. 그래도 박근혜 정부의 공정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그렇죠. 사회자님. 저는 사회자님께서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좀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저기 우상호 후보한테도 비슷하게 물어볼게요. 똑같이. 질문이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공정이란 부분에서 누가 더 잘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박근혜 정부가 훨씬 더 공정 부분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을 위해서 자기들이 장관 임명할 때 7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에 맞게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내가 보기에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박근혜 정부가 더 낫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후보님 시간을 다 쓰셨어요. 네. 아 그러셨어요? 네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상호 의원한테 한마디 하셔도 됩니다. 장점 하나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같이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것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정말 이 여섯 번이라는 기록이 선거 캠페인 내용도 깨끗한 선거를 해서 이렇게 정말 모범적으로 선거를 잘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싶으니까 우상호 의원께서 한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7대 선거처럼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하는 그런 일은 없이 정말 좀 깨끗한 선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건 이성원 후보의 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듣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성원 후보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상호 의원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이성원 후보 얘기 들으셨죠? 네네네. 그렇게 장점이 하나도 없으세요? 장점을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덕담 좀 해주실 줄 알았더니. 네. 덕담 서운하신가 보네. 그러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코로나 여파로 지금 주민들 만나기 어려울 텐데요.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인사드리고 또 낮에도 뭐 거리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눕니다만 너무 이제 유동 인구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유튜브 SNS로 제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사실 뭐 선거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국민들 걱정을 덜어드리는 일 또 방역에 힘쓰는 편입니다. 이성원 후보하고 지금 진짜 지겹게 만나고 있어요. 뭐 정말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만나고 있는데 이성원 후보 장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아 이번은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아주 뭐 바닥 아주 휩쓸고 다니고요. 매일 산에도 오르시고 굉장히 이번 부지런하신 거는
지난 20년간 지역 주민들이 다 칭찬하셔요. 제가 네. 봐도 어디서 저런 열정이 나올까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네. 문재인의 공정이 문재인 정권이 네. 공정성을 이 사회의 공정성을 해쳤다. 박근혜 네. 정부하고 비교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네. 물론 이제 조국 장관 국면에서 좀 서운하신 국민도 생겼지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을 공정하다고 말하는 건 전 너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국정농단 세력을 옆에 끼고 장관 인사, 각종 인사 개입, 너 예산 농단, 뭐, 그 참 사실 국가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공정하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공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야당 의원이시지만, 야당 후보시지만 좀 지나치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저는 뭐, 아무리 봐도,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운하신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공정성 문제에서만큼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월등하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훨씬 낫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박근혜 대통령 네. 탄핵 그리고 촛불 민심을 받드는 그 역할을 하셨고요. 그다음에도 네. 뭐 총리 그다음에 장관 후보자로 계속 하마평에 오릅니다. 그리고 네. 뭐 그다음에는 뭐 선거 지금 당에서도 선거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죠. 네,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었죠. 예, 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급이 좀 달라졌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저 이성원 네. 후보하고. 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동네 어르신들 만나 뵈면 네. 이제 집권당 원내대표까지 지냈으니까 중량감이 많이 생겼다. 뭐 체급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또 힘 있는 여당 후보니까 지역 발전을 훨씬 더 잘 이끌지 않겠느냐 또 이런 말씀도 해 주십니다. 주민들 기대가 크셔서 네. 뭐 부담도 됩니다. 네. 네. 당에서는 이룰 수 있는 네. 이런 일을 거의 다 이뤘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셨고요. 이제 사선 의원인데 네. 조금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사선은 도전이죠. 네, 사선 의원 도전인데 되면 네. 조금 다른 네. 좀 큰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 목표가요. 아, 저는 사실 최근 한 1, 2년의 그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네. 아주 그 충돌과 격돌, 진영 싸움으로 일관되고 있는 이 그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었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웠고요. 저는 어쨌든 21대 국회에서는 이 정치 바꿔야 되겠다. 네. 좀 대화와 타협의 정치, 민생 우선의 정치로 바꾸는데 제가 좀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또 남북관계가 되게 극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민주화 통일을 위해서 싸웠던 저 같은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의 정책을 위해서 좀 더 전면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과제 중심으로 고민을 해야지 자리 중심으로 고민을 하면 자꾸 사람이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과제를 놓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원 후보께서 우상호 의원이 네. 중앙 정치에 집중하느라고 네. 지역 정치, 지역 민심은 네. 좀 못 챙겼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선거에 잘 먹히는 네. 전략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한번 먹힌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전략이 잘 안 먹힐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비판을 받을 걸 대비해서 4년간 네. 지역의 현안들을 굉장히 많이 해결했어요. 지하철 노선도 2개 유치하고 또 한 20여 개 학교에 한 500억 원 예산을 따와서 급식실, 뭐 화장실, 뭐 바닥, 뭐 웬만한 학교의 시설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었고요. 또 주민 편의 시설도 주민센터 자치회관들 리모델링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고 뭐 놀이터, 노인정 또 안산과 인왕산을 잇는 구름다리 설치 등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자랑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만하세요. 네. 일 지역 일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고 네.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 전략은 안 먹힐 겁니다. 네. 네. 자랑 그만하세요. 539호님 네. 서대문갑 구민인데요. 홍제대 이동에 삽니다. 두 분 다 이 지역 잘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성원 후보가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크게 졌다. 그 14.6%는 굉장히 큰 차이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때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후보를 안 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저 우상호 후보를 찍어서 그때는 좀 불가피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젊은 층한테 예.
안철수 후보,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도 후보 안 냈는데요. 그럼 같은 결과 나오겠네요. 네. 아니, 젊은 층한테 좀 특별히 어필한 이성원 후보에 비해서 어필한 저기 좀 측면이 있습니까? 그 아무래도 제가 이제 뉴스 공장이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친근하게 생각하고 최근에 저에 대해 네. 네, 네, 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네. 아주 젊은 층은 그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저의 그 방송 출연이 굉장히 친근한 그 어떤 정치인으로 많이 어필한 것 같습니다. 거리 서 있으면 20대 30대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그런 친근한 어떤 태도를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측면도 정치 구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또 그런 접근이 또 성공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닥 민심에서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성원 후보도 이 부분에 네.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네. 분위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까지는 뭐 자영업이나 또 일부 그 층에서 조금 그런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요즘 다녀보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이 정치 쟁점이 잘 형성되지 않고 있어요. 네. 또 심판론보다는 이 위기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는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야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당연히 얘기하시겠지만 그 심판론보다는 위기 극복론이 훨씬 더 확산되는 그런 조짐들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총선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할 어떤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이합집산하는 그런 정당들 또 철새 같은 정치인들을 청산하는 일 이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셔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왕이면 좀 더 새로운 정치 세대가 육성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젊고 참신한 후보들을 선택해 주시는 일.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대의 육성과 그 정략적이고 아주 그 구정치적인 이런 정당 정치인들을 청산하는 일. 이게 이번 총선의 시대적 과제 아닐까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안 그래도 혼잡한 퇴근길 속에 돌발의 여파까지 더해져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서울 시내 청담대교 다리 위가 양방면 모두 정체입니다. 양쪽 다 고장난 차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런데요. 먼저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가는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여파로 막히고요. 분당수서로 분당 쪽으로도 강남 면허시험장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정차 중이라 청담대교 북단부터 밀립니다. 이 밖에 수도권 고속도로 중에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위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성남 쪽은 문학에서 남동, 서창 분기점과 일찍에서 석수까지 구간 속도가 떨어지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도 석수에서 광명터널, 남동에서 문학 사이로 천천히 지나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가는 길로도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월고지에서 영동선 끝까지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오늘 비대위 기자실에선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대위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겨레 김민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네. 김민아입니다. 한겨레에서 국회 부관장 맡고 계신다고요? 네, 저희가 여당팀, 야당팀 이렇게 나눠져서 취재를 하는데요. 네. 야당팀에서 부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그리고 네. 국민의당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지금
가장 바쁠 때네요. 맞습니다. 네. 여야 모두 본격적으로 선대위 체제가 들어가면서요. 정책을 홍보하려는 후보자들로 소통관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국회 기자실에서는 뭐가 제일 핫한 뉴스예요? 가장 핫한 것은 비례정당들이 과연 어떻게 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그게 네.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인물 중에서 좀 핫한 사람은요? 제가 출입하고 있는 통합당에서는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가 네. 어떻게 뭐 인터뷰를 잘 해주시고 예. 잘 해줘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시는데요. 네. 뭐 많은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정도로 네. 모든 대답이 가장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개를 가지고 계속 그 대답만 하시나요? 네네 그렇죠.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충분히 듣고서 결정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반응이 항상 나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역할론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의 역할론에 대해서 조금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통합당이 왜 김종인 대표를 모셔와야 했을까부터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김종인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는 말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중도층의 표심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통합당에 사실 좀 센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동안. 그래서 이제 중도층 그리고 좀 통합당이 약했던 경제 분야에 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대표가 좀 이끌어달라는 취지로 모셔오게 된 건데요. 네. 그게 정말 잘 먹힐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대위원장 역할에 나서면서 경제 이슈를 부각을 했는데요. 기자간담회에서 뭐 현재 있는 예산을 부분 삭감해서 100조 원의 예산을 좀 만들어서 대책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네. 네. 기자님 저기 김종인 네. 대표 예. 비대위원장 네. 총괄 선대위원장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분 그전에 보셨어요? 아, 그전에 보지 못했고 전화 통화를 했었죠. 아, 그래요? 예. 이번에 뵀을 때 좀 네. 느낌이 어떻던가요?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락가락이요? 예.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 발언은 중도층의 표심을 잡을 만한 발언은 또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재밌네요. 네. 김종인 선대위가 소득권을 본격적으로 집중 공략하겠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은 김종인 대표를 황교안 대표가 모셔온 것이 어찌 보면 출구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출구 전략이 뭐죠? 예, 수도권 지역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죠? 네,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김종인 대표를 선두에 세우고 본인은 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뒤에서 두고 보겠다라는 취지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 격전지로 불리는 뭐 광진을, 동작을, 구로을, 종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합당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오늘도 김종인 대표는 뭐 강남, 동대문, 고양, 김포 또 강서를 돌면서 지원 방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김 기자님 생각에 네. 아 과연 미래통합당이 이른바 김종인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 네. 사실 김종인 효과의 결과는 선거에서 승리하느냐로만 귀결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가 새누리당 또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까지 4년마다 다른 당에서 선거를 지휘하면서 승리를 뭐 이끌어왔기 때문에 뭐 여의도에서는 한때 뭐 선거의 남신이다. 또 뭐 여의도 차르다 이런 별명까지 붙었었잖아요. 남신? 네. 차르?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우리 편은 될 수 없는 사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신뢰감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에는 좀 앞으로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 그거 기자 선배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네. 선거에 뭐 여왕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쵸. 다 기자들이 그냥 제목 지었어.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진 선거 되게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김종인 네. 그 선대위원장도 진 선거 많아요. 네. 아까 지적에 저는 약간 그 동의해요. 아까 분석에.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선거에서 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그렇죠. 책임을 좀 덜어야 된다. 그리고 승리를 그 따내면 대표가 아 이 카드를 잘 썼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좋은 카드를 쓴 거는 같습니다. 만사고고님 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렇게 설전을 펼치다가 가서 응원하는 거 보니까 정치란 모르겠어요. 속을 다 꺼내놓아야 하는 건지 속이 없는 건지
그분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다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갈까요? 네. 이번에는 국민의당 쪽 얘기를 좀 해볼까요?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 네. 네. 어떤 얘기요? 오늘 안철수 대표가 관훈토론회에 나서서요. 네. 내일부터 국토종주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종주요? 내일 모레가 선거인데. 예. 국토 종주 막 걸어서 뛰어서 예, 400km 정도를 본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국민의당을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니, 걸어서가 아니라 그냥 차 타고? 아니 걸어서. 그래요? 아, 예. 이분 걸어다니는 거 싫어하는 분인데요? 아, 근데 마라톤 하면서 약간 이미지 변신을 하셨었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정치 복귀하시면서 마라톤 책도 내셨었고 그런 예. 연장선상에서 이제 국토 종주를 택한 것 같습니다. 기자님 왜 네. 하필 국토 종주일까요? 그러게요. 일단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잘하는 게 달리기라고 수차례 말을 해봤고요. 요즘에요. 요즘이죠. 네, 옛날에 요즘.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미지 변신을 달리기 쪽으로 한 것 같고요. 아, 달리기. 네. 네. 그리고 또 사실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선거운동을 하려면 결국 안철수가 모든 곳에 가야 된다. 라는 공식이 성립이 돼버린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 대표가 내일 그 여수로 내려갑니다. 네. 여수로 내려가서 이순신 광장에서 사직생 또 국난극복의 상징을 담아서 걷기를 시작하겠다라고 굉장히 그래요. 여수에서 네. 자 사직생 네. 어디로 걸어간대요? 이제 여수에서 수도권 서울 쪽으로 걸어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걸으면서 뭐 시민들도 만나고 유튜브로 라이브 중계도 하면서 좀 국민의당이 이렇게 진정성이 있다. 또 좀 우리가 힘들지만 열심히 하겠다. 예. 이런 목소리를 좀 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 슬로건도 언행일치 안철수라고 지었고요. 아니 슬로건에 아예 안철수가 들어갑니까? 네. 슬로건이 좀 긴데 그중에 언행일치 안철수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선대위원장도 안 대표가 직접 맡았고요. 예. 또 뭐 돌아다녀 보시면 아실 텐데 선거 현수막에 또 안철수 대표가 의사 그 수술복 입고서 있는 사진, 네, 가운 네. 입고서 있는 사진을 박았고요. 네, 효과를 톡톡히 봤죠. 네, 무조건 안철수가 가야 된다라는 그 취지에서 국토 종주를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저기 선거 유세가 조금 그 도움이 될지 어떨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네. 몇 퍼센트 정도 나오죠?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데요. 물론 네.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안 대표가 그 대구에서 네. 2주간 그 자원봉사를 한 뒤로는 많이 올랐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갖고 선거 지금 정책을 펴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다, 근데 좀 한계가 보이나요? 기자님이 보이기에는? 그렇죠. 사실 너무 안철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 이게 대선이 아니고 총선이고 결국 국회에 들어오는 것은 비례 명단에 들어가 있는 비례대표분들이실 거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무조건 안철수만 부각이 되는 느낌이어서 이게 정말 총선이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또 이 그 도보 지금 총선 국회의원 뽑는데 혼자서 네. 지금 대선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 대선 때 이미 120시간 도보로 유세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이미요. 예.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런 전략을. 그때만 해도 구름대처럼 몰렸다고 하는데. 구름대처럼요? 네, 시민들이요. 근데 네. 지금 이 지지율로는 그렇게 모일 수 있을까 좀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킨의 Everybody's Changing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없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